교회로 독영찬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Soti들은 외골수야. 하나만 알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야. 옆에 뒤도 보지 않는 소티들이지. 그러다 보니 열심히 내 일에 충실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아. 내 중심만 쓰면 그대로 밀고 가고 남의 성향도 조언을 갖다 다 들어주면서도 내 고집 무릎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점잖하다고 볼 수 있어. 2021년이면 일단 25세 되시는 소띠분들부터 운세가 어떤지. 정수생 소띠는 올해 새롭게 잡으려고 경자년에서 새롭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 활기치지는 못했어. 네. 활기치는 못하고 그대로 전진하는 스타일이 맞았고 인간의 여자로다가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범위가 있었겠지. 근데 내년에는 여자보다도 내 직장이나 모든 게 내 명예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야. 그래서 직장에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 사업에다가 문서를 잡을 운도 끼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욕심이고. 아, 욕심이다. 그렇지. 욕심으로다가만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직장에서 내 하는 일에 충실하면 돼. 그러면 이 25살 소띠든 운세는 그래 전반적으로 되게 좋네요. 나쁘지 않지. 근데 이제 일과 사랑 두 마리를 잡으려 하는 거 좀 일에 좀 치중해라. 약간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당연하지. 여자한테만 빠지지 마. 올해 여자 경자년에 만났다고 내년에 여자한테 빠져서 내 직업상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저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요? 응? 제가 25살 소띠인데 약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전드림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소띠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다음 이제 37살 되는 소띠분들. 울축생 소띠. 울축생 소띠는 몸을 조심을 해야 돼. 몸을 조심을 해야 되고 몸에서 내가 굉장히 치고 드는 게 많아. 사고 수도 많고 아차 잘못하면 관건이 많이 생길 거야. 37살에는 대부분 올해는 경자년에는 굉장히 활기쳤을 거야. 운이 대박일 수도 있었어. 경자년에는. 근데 신축년에 들어서는 37살 우축생 소띠는 정말 몸조심. 올해 경제년에 했다고 내년에 더 투자하고 욕심이 생기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무너지는 사주가 끼어 있어. 그래서 관권에도 휘말릴 수 있고 사고수도 조심해야 돼. 경제년에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은 좀 우쭐해하거나 거만해지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대로. 그럼 37살 되는 소띠분들은 좀 이제 신축년 이제 새해가 오면은 좀 건강검진부터 받는 것도 좀 괜찮겠네요. 당연하지. 건강검진. 인간 조심하고. 인간 조심하고. 49살 되시는 분들 개축생 소띠. 그렇지. 이 사람들은 올해 부모의 덕을 받으려고 재산 분산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로다가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지. 자그마한 문서를 늘린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는다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그 문서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만 한대. 약간 돈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뭐 돈 더 불리려고 욕심 내지 말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모아두었다가 뭐 나중에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하지. 개축생 소띠는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대인관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의 친구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 그게 있어. 그래서 항상 내 거를 끼를 갖다 바랜다 해더라도 남의 끌려간 일정밖에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 부모 재산 받았다 해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엉뚱한 데 나가겠지. 그게 조심해. 알겠습니다. 나 이제 61살 되시는 소띠분들. 신축생. 신축생은 내년에 올해는 경자년에는 굉장히 좋았어. 네. 좋았는데 신축년에 들어서는 몸 관리 조심해야 되고 자식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재산을 줄 수도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몸으로다가 상처를 받고 남의 타인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로다가 내가 아픔을 겪는 수가 끼어 있어. 그래서 내 거를 표현을 못 한다. 그런 운이 끼어 있어. 그러니 굉장히 조심해야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2021년 신축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신축년이니까 신축년생 이 60 하나가
대박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No. 아니야. 신축년에는 자체가 우리 사주가 동서남북에서 딱 따지고 보면 중앙에 있다고 하는데 내 식상을 다 뺏어가려는 입장밖에 안 됐어. 옆에서. 그러니까 답답함 밖에 없고 모든 게 다 몰려오는 시 실현을 보면 돼. 73세 되시는 소띠분들 또 어떤지. 기축생? 네. 기축생은 더 건강해지려고 더 활기치겠지. 더 건강해지려고 더 활기치는데 기축생 같은 경우에는 외차 잘못하면 내 마음에 묻어지는 사주들이 많이 껴있을 거야. 그래서 좀 좋다 소리를 못하는 사주야. 운마닥 틀려. 생년월 일신마닥 다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기축생 소띠들은 내년에는 내가 힘을 못 쓴다. 신축생하고 똑같다. 그러면 73세 되신 분들은 내가 힘을 못 쓴다 이 뜻은 좀 자녀 쪽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도 답답하다. 그쵸?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냉가슴을 앓겠지? 냉가슴을 앓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러움에 복받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 돼. 낙상수도 많이 끼어있고. 이번에 선생님 운세를 봐주시면서 마지막에 또 특별하게 오반기로 소띠 전체 총운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그래. 신축년에는 소띠들 올해 대박나야지 당연히. 근데 대박나니까 내가 좋은 뜻으로다가 성향할 테니까 소띠부 여러분 굉장히 올해 신축년에는 네. 대박나세요. 그럼... 아 대박난다. 야스. 빨간색 나와 이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빨간색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인지. 빨간색은 어떤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갖다 폭력도 있고 남이 나를 시선을 끌어들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거에 동서남북의 문이 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빛을 본다는 소리지. 다 좋다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축하요 한 말씀 해주세요. 축하 대박나세요. 도이로 도위로 조경천하사